안녕하세요, 팍팍콕입니다. 오늘은 입 짧은 두 딸을 위해서 제가 특달의 메뉴를 들고 이렇게 찾아뵙게 되었습니다. 오늘 제가 만들 요리는 계란덮밥입니다. 계란덮밥에 일본식 달짝지근한 소스를 뿌려서 먹는 계란덮밥입니다. 우리 애들이 너무 좋아해요. 사실 보시면 알겠지만 야채가 안 들어가요. 대파 하나밖에 안 들어가요, 야채가. 그러니까 너무너무 좋아해요. 애들이 간식으로 또는 한 끼 식사로 맛있게 먹을 수 있는 계란덮밥을 오늘 한번 만들어 볼까 합니다. 지금부터 팍팍국이 한번 요리를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. 먼저 대파를 얇게 송송 썰어 주겠습니다. 스팸도 잘게 다지듯이 썰어 주겠습니다. 계란 두 개를 넣어 주겠습니다. 잘게 다져준 햄 넣어 줄게요. 얇게 송송 썬 대파도 넣어 주겠습니다. 계란을 구워 줄게요. 계란은 넓게 펴서 구워 주는데 한 70%에서 80%만 익혀 줄 겁니다. 다 익혀 주지 않을 거예요. 그럼 시작하겠습니다. 이렇게 흔들었을 때 계란이 찰랑찰랑 움직여야 밥 위에 올리기가 편하겠죠. 이제 70, 80% 정도 익은 것 같습니다. 제가 밥 위에 올려주겠습니다. 보이시죠? 이렇게. 여기다가 이제 소스를 올려주겠습니다. 먼저 간장 한 숟갈. 식초 한 숟갈. 맛술 한 숟갈, 설탕 한 큰술 이렇게 넣고 저어주면서 졸여줄 때까지 돌립니다. 여기에 굴소스 한 큰술. 굴소스가 다 풀어질 때까지 천천히 젓어줍니다. 이렇게 됐으면 물 한 컵 반에 전분 한 큰술 넣고 섞어준 물을 넣어줍니다. 지금부터 소스가 걸쭉해질 때까지 끓여줄 겁니다. 탕수육 소스보다는 묽게 이렇게 나와야 됩니다. 맑은 소리 나시죠? 이렇게 소스가 되면 완성된 겁니다. 이제 이 소스를 덮밥에 부어주도록 하겠습니다. 소스를 부어줄게요. 마지막으로 대파 송송 썬 걸 올려줄게요. 아주 간단하고 맛있는
계란덮밥이 완성됐습니다. 금방 계란덮밥 다 만들어서 이렇게 세팅을 하고 자리에 앉았습니다. 한번 보시죠. 잘 보이시나요? 아, 너무 비주얼 좋습니다. 단지 계란과 대파와 스팸 조금 들어갔을 뿐인데 아주 맛있는 계란덮밥이 완성됐습니다. 만드는데 한 5분 안 걸린 것 같아요. 한번 또 먹어보겠습니다. 사실 저한테는 조금 아쉽네요. 뭐가 아쉽냐면 여기 청양고추가 조금 들어가면 정말 깔끔하게 달 잡아줄 것 같은데 사실 오늘 만든 거는 입 짧은 우리 딸내미들을 위해서 만든 거라서 청양고추를 안 넣어서 조금 밋밋한 듯한데 밋밋하다는 게 아니고 청양고추가 들어가서 살짝 이렇게 탁 쏴주면 정말 깔끔하게 맛있을 것 같아요. 지금도 충분히 맛있습니다. 정말 괜찮습니다. 거기 거리다가 스팸에 짭조름함까지 같이 올라오니까 충분히 단짠의 효과가 확실하게 올라오는 것 같습니다. 단짠 소스를 듬뿍 묻히고 이렇게 넣어서 그렇게 먹어야 맛있어요. 소스가 안 들어가면 맛이 없어요. 소스가 듬뿍 발라져요. 배고파서 말할 시간 없이 그냥 자꾸 먹게 되네요. 맛있어 보이죠? 계란덮밥 입 짧은 애들이 정말 정말 좋아하는 계란덮밥이었습니다. 오늘도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. 제가 꼭 마지막에 말씀드리죠. 구독과 좋아요는 사랑입니다. 감사합니다.